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아, 김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90 11월 모의고사 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아침에 1회와 2회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셨는데 저 신임교사 교육 전문가가 나눈 대담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이런 이제 교육 사회부터 상담까지 구성 요소로 해서 좋은 수업을 위해 교사가 고려해야 될 요소란 주제로 논하죠라고 해서 이제 교사와 전문가들의 대화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대화가 있고 밑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답이 뭔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문가 B가 주장한 인력양성 이론의 기본 가정 두 가지 설명하고 이 이론의 장단점을 한 가지씩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이론의 명칭이 뭐냐? 명칭을 쓰라고는 안 했으니까 명칭은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만 이 이론이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 B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힌트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교육을 통해 사회 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생산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교육, 학교 교육을 통해서 뭔가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거 뭐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답은 뭡니까? 이거 좀 인간 자본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인력양성 이론의 기본 가정 두 가지 설명하고 명칭 쓰라고 안 했으니까 인간자본론이라는 건안 쓰셔도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다만 여기 명칭 쓰라는 얘기가 없다면 써도 그게 점수로 카운트 되지는 않습니다. 안 쓰셔도 이제 무방한 거고요. 자, 인간자본론이 갖고 있는 기본 가정 두 가지.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실 테고, 그다음에 이 이론이 각각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써라. 총네 가지 요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점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 D가 언급한 장학 중에서 첫 번째 장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 방안 두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장학을 실천할 때 유의점을 두 가지 써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시 힌트가 된건 이거죠. 주변의 선배 교사들과 같이 협력해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게 좋겠다. 이거 보시면 첫 번째는 바로 지금 동료 장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아실 테고, 두 번째 힌트는 바로 뭡니까? 지금 교사들은 수업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장학 담당자와 협의회를 거쳐서 수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해라. 이거 보시면 아, 이거 임상 장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칭은 안 쓰셔도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다만 동료 장학의 구체 방안 두 가지와 그다음에 임상 장학 실천할 때 유의할 점, 주의할 점두 가지.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다뤘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위트킨의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 물어봤죠. 그래서 현영이와 정훈이 인지양식 각각 명칭과 개념을 쓰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동기와 방식을 각각 한 가지씩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현영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현영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료를 주면 스스로 알아서 정리도 하고 도표도 잘 만들어요. 만자가 여기 막 죄송합니다. 잘 들어요가 도표를 잘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맥락상 의미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잘 만들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위트킨에 의하면은 무슨 유형입니까? 장 독립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정훈이 같은 경우는 분석하거나 정리한 것을 잘 하지 못한다. 이거는 장의존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 독립형, 장의존형, 명칭, 그리고 이건 어떤 인지양식이다. 개념 다 쓰셔야 되고, 각각 장 독립형은 어떤 식으로 동기화하는 게 좋고, 장의존형은 어떤 식으로 동기화하는 게 좋다. 한 가지씩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전문가 H가 언급한 해결 중심 상담에서 사용한 질문 기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기능을 한 가지씩 쓰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전문가 H의 말과 크게 힌트가 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보고도 여러분들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척도 질문이라든가 뭐 기적 질문이라든가 해결 중심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 기법 우리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배웠는데 그중에 두 가지 쓰고 그다음에 그 질문이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가,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제시하는 거, 그게 4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관련된 이제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 정답의 요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쭉그 모범 답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모범 답안은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짝수 회차는 자가 채점을 하셔야 되니까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 밑에 보시면요.
자, 4점하고 16점으로 지금 논술 배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채점할 때총 20점 만점에서 논술 내용 16점, 그리고 논술 구성과 표현 4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1회가 지금 그 모의고사가 4점 16점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매 회차마다 요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5점, 15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4점, 16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5점, 15점 나오고 4점, 16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서 때로는 이게 4점이 만점일 때가 있고 5점이 만점일 때가 있고 그런데 간혹 가다 우리 수강생 분들이 이거는 그 의뢰의 5점이 만점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어떨 우리 7, 8월 달에도 이렇게 채점을 받을 때 저는 책이나 이거 다 무리 없이 다쓴것 같은데 왜 5점이 아니고 4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4점 만점이라서 4점을 받은 건데 본인이 깎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